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이자 전재용 전도사 아들 전우원 씨가 죄고백 영상을 올려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는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며 죄책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지만 진흙 속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사랑으로 용기를 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음을 알렸는데요. 다음과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괴수 중에 괴수이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저는 저의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이기적인 자살까지 택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죽음 속에서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의 죄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죄인이 하나님 아래에서 정말 도망갈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은 죄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던 그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분들께 민폐 끼치고 피해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저라는 인간을 상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